원래는 그게 좋은 거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바로 휴가 줬네. 국회에서 지내는 거 어때요? 국회에서 지내는 거 제가 옆에 있잖아요. 네. 그럼 좀 지루하면 자꾸 막 하자고. 어제 좀 심했죠. 저희가 좀 관심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. 여러 의원님들, 기자님들 좋아해 주시는 걸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전에 지방에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식당에 출입 거부를 당했어요. 그 직원분 모르셨던 거예요. 그냥 큰 개니까.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? 저는 우선 이제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중하게 하려고 이제 입을 열고 있는데 이미 손님들께서 아니 안 내견을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것도 모르셨냐고 막 이러면서 손님들이 오히려 직원분을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되게 난처해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또 주인분이 나중에 나오셨어요. 조이 아시더라고요. 주인분이 알아도 거기 일하시는 분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일하시는 분은 알아도 주인분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마음만큼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지금은 장애인법 그 법에서도 명확한 사유들을 정해주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견주가 그 견을
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또 견이 또 배변을 하는 경우라든가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어요. 우리 법에서도 명확하게 정해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. 조의법을 발의할 때 과태료를 늘려라 이런 말씀도 주변에 있었어요. 누군가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이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결정된다?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긍정 강화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여기 책 또 당사자들 장애인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여기 포함됩니다. 그 조이는 코 부는 소리가 되게 크네요. 코 부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조이는 코는 잘 안 굴어요.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자기 존재를 꼬르륵 이렇게 소리를 내죠. 고려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여기에 포함됩니다. 여기 잘했어. 가자 앞으로. 대표 멈췄어. 잘했어. 가자 앞으로.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함께하는 동반 생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